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 드래곤볼에서 용신을 소환하려면 무조건 드래곤볼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노래에서 소리를 제대로 내려면 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장유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본 보감, 드디어 약간 호흡의 응용편 같은 편이 나왔어요. 기본 보감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자, 보감이 무슨 말이냐? 제가 인터넷 다른 강의에서 항상 얘기하던 압축호흡 훈련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연습을 오늘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저음성대 닫기, 이 연습을 할때 보시면, 몸에서 압력이 기초적으로 생기죠. 이 압력을 오늘 이용해서 저음에서 확실하게 압력을 만들어주는, 한마디로 기본적인 압력의 그 느낌이 어떤 건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장효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우리가 기본 보감, 이제 보감편으로 넘어왔는데요. 소리에다 정확하게 힘을 얹어주기 위해서 또는 정확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보감, 근데 이 보감의 의미가 뭐냐? 보감, 무슨 말이냐? 몸 안에서 생겨나는 압력이라는 거죠. 특히나 어디에 이제 느낌이 많이 오냐? 윗배입니다. 아랫배 아니에요, 여러분. 윗배, 아랫배에다가 힘 줘갖고 압력 주면 방구 나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들어,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흡을 마셔서, 우리 이제 그 성대 닫기 하는 것처럼, 하고 닫고 있으면, 근데 이것도 마음이 급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짧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 길게 있어 봐야 됩니다. 이렇게 길게 있어 보면 어디에 힘이 들어가느냐. 이게 좀, 좀 웃긴데, 뭐 자막이랑 같이 이렇게 하면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요. 뻐큐 모양인데요. 여기랑 여기. 이 라인에 이제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요. 여기에 이제 보감의 의미가 있는데, 이 보감에서 나오는 이 느낌, 이 모양이 결국 소리가 나오는 느낌입니다. 약간 십자가 모양이기도 하죠. 이 느낌으로, 나중에 소리 내면, 첫 번째, 여기다가 소리가 나오는 느낌. 하나, 그 다음에, 이 느낌. 요게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압력이 이제 올라오는 느낌으로, 이렇게 소리가 나오게 되는데, 섞이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소리가 되겠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복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보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정확한 소리의 위치, 한마디로 소리의 뿌리, 그 다음에 소리의 줄기가 나온다는 거죠. 보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뿌리, 줄기. 소리는 결국에 뿌리, 줄기, 가지예요. 무슨 말이냐? 장르별로 만약에 얘기했을 때 내가 R&B를 하고 싶다, 뭐 뮤지컬을 하고 싶다, 또는 뭐 성악을 하고 싶다, 이런 게 했을 때, 뭐 가요, 뮤지컬, 성악. 한마디로 나오는 이제 뿌리 같습니다. 줄기 같은데 가지의 느낌이. 예를 들어 가지가 약간 약하게 나오는 느낌이다. 그럼 가요겠죠. 사랑인걸 사랑인걸 이런 느낌이 나올 거고, 뮤지컬이다. 나오는 힘이 좀더 강해지니까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 힘이 제대로 나와서 줄기가 그대로 가지처럼 뻗어나오면 무슨 말이냐면, 보감은 어떤 장르에 어떤 느낌에 갖다 대도 똑같이 작용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똑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보감의 힘, 이것도 결국엔 피지컬입니다. 우리가 이제 피지컬 강의 했었죠. 이 피지컬이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어떤 소리든 쓸수 있고 어떤 노래든 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남자 선생님 한번 모셔볼게요. 자, 사실 남자 선생님, 우리 이제 이 영상 인트로 보시면 알겠지만, 예, 원래 성악하시던 분 출신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마 엄청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이걸 뭘로 배우게 되냐면, 우리가 뭘로 배우죠, 이거를? 횡격막이요? 그죠. 횡격막에 힘을 주는 방법, 또는 횡격막을 버텨주는 방법. 이거는 이제 전문 용어로, 아포지오라고 합니다. 그죠. 아포우좌, 또는 아포지오. 아포지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은 나중에 이렇게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자, 한번 해볼까요? 마셔서.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이 근육을.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소리를 쓰는데도 하아라는 소리를 써볼게요. 쓰는데도 이 호흡이 줄어들면 안 됩니다. 다시 해서 하. 네, 줄어들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배가 크니까. 자, 무슨 말이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소리를 내다고 하 이게 아니라 하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대로 유지.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 그래야 소리가 계속 깊은 느낌이 난다는 거죠. 아우, 고마워요. 잘 들었어요. 다음에 여자 선생님 나오셔서 자 해서 해볼게요. 수건을 마셔서 사실 여성분들이 이걸 느끼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노래를 하시는 여성분들은 웬만하면 고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쉽게 내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그래서 좀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그래서 더 오래 버텨봐야 돼요. 한 번 더. 하나 둘 셋. 그러면 재밌게 얘기해 드릴게요. 감성적인 느낌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딱 맞고 있으면 머릿속에 어떤 명령어가 오냐면, 야, 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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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뱉어. 그때 어디부터 뱉냐면 여기부터 뱉는 거예요. 아가 아니라 하고 뱉어주는 거죠. 해보면 버티고 있다가 뱉어 뱉어 할 때 아 이런 느낌이 될 수 있게. 한 번 더. 아 깊게 뱉어줄 수 있게. 어, 고마워요. 잘해줬어요. 네. 자, 이런 느낌이 될 수 있게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 소리가 없어도 좋습니다. 소리가 없어도 좋으니까. 왜냐면 요 다음 수업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요 다음 수업에서 이제 복압의 방향, 우리가 이제 소리를 진짜 쓰기 위한 그 복압의 방향을 알게 되니까 그때 알게 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한마디로 복압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내매 어떤 소리를 내고 어떤 장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소리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복압, 복압 훈련. 왜? 기본적인 피지컬이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드래곤볼에서 용신을 소환하려면 무조건 드래곤볼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노래에서 소리를 제대로 내려면 이 복압이라는 드래곤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안 만들어 놓는다 하면은 나중에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올 리가 없죠.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소원을 제대로 빌기 위해서는 이 복압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걸 꼭 아셔야 되고, 잘못 연습하는 것 중에 하나, 얼굴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압주라고 그랬더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얼굴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얼굴 터집니다. 절대 하지 마시고요. 올바른 방식으로 천천히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